저번에 장자 얘기한 거, 장자 전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공자를 얘기했지만, 과연 장자 사상의 또 핵심이 뭐냐. 무용지용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무용지용. 그 전 거가, 예. 요, 무용지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용지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도를 나가고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수가 제자와 함께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그래, 우람들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목수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대목이죠, 대목. 나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무 잘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딱 보면 무슨 나무고 어디 쓰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아, 선생님, 저렇게 큰 우람들이 나무가 있는데, 아람들이 나무가 있는데 왜 지나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목이 하는 얘기가, 저 나무 쓸데가 없어. 정말 쓸데가 없어. 그릇을 만들어서 금방 이게 습기 차고, 책상 만들어도 벌레 먹고, 아무데도 쓸 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그 나무 귀신이 나타납니다. 나무 귀신이 나타나서, 너 아까 지나갈 때 나보고 쓸모없다 그랬지? 내가 쓸모가 있었어 봐라. 너 같은 놈들한테 바로 베어서 내 목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쓸모없기 때문에 내가 천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로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입니다. 오히려 쓸모없어야지 천수를 누린다는 것이죠. 쓸모는 인간 사회 속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재단되는 거죠. 목이 잘릴 수도 있고 팔이 잘릴 수도 있고. 그러나 쓸모없어 봐라. 니네들은 나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얘가 뭐 에테타니 뭐 이런 저 온갖 불교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전시에는 가장 편하다 얘기입니다. 뭐 전쟁에 끌려갈 일도 없고 오히려 또 보급품 나오면 그거 먹고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가 또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이 부재 이때는 나무 목자를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주 없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무용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왜? 쓸모는 쓸모로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저도 인간 사회를 살면서 한쪽이 너무 쓸모가 있으면 그게를 꼭 남들이 이용해 먹고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드는 얘가 우리 예전에 이렇게 글씨를 잘 써가지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등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등사를 시키는 거예요. 글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샜어요. 결국 나중에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 전교 1등하고 해서 뭐 잘 될 것 같은데 대학 입시 시험에서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도는 얘기가 그 필사시키다가 결국은 시험 문제가 세고 그래서 결국 공부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재수 뭐 하고 뭐 해가지고 간신히 대학은 갔는데 결국 이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재주가 없었으면 그냥 공부를 하고 그랬을 텐데 재주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 얘가 자꾸 떠올라요. 제가 직접 본 얘니까. 정말 사람이 온전하게 그 재주가 아닌 걸로 봐줘야 되거든요. 뭐 자식을 보거나 부모를 볼 때 뭐 꼭 부모가 재주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무슨 재주가 많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끼어듭니다. 그 하룻밤 묵은 집에서 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꼬기요 못하는 회를 못 치는 닭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놈부터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그 신목한테 그 대목한테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부젤에서 살았는데 지금 부젤에서 죽네요. 재주가 없어 죽네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자도 정말 너무하지. 진짜 재와 부재 지간, 재여 부재 지간이라는 말 써요. 그 사이에 처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 뭐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있어요. 예, 그건 제 초창기의 이해고 가만히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는 재주가 없으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계에서는 재가 있으면 인간들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잘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살아. 인간 사회에서 정말 재주가 없어도 죽는 거고, 그렇다고 인간 사회에서 재주가 너무 뛰어나도 또 잘리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원상으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잘리지 않은 나무 신목, 그다음 회를 못 쳐서 그 잡아먹인 닭에 두 가지를 듣고 그 모순을 등장시켜서 재와 부재지간이다, 재여 부재지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나눠집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재 없이는 참 인간 대접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재가 많다 보면 그거가 쓰이다가 죽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재밌는 예 같은 게 이제 군대에서 엄청나게 저기 땅 파는 거 시키잖아요. 또 묻으라고 하고. 지금은 얘가 갑니다. 아, 젊은 설기에 있는 애들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치니까 계속 땅이 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묻게 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계속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정력을 낭비시켜서 애들 순하게 만들어 기운 빠지게 하니까. 안 그러면 애들끼리 또 사고치고 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 싸워주려는데 이제 왜 그러지 아세요? 이 스마트폰이 개방됐잖아요. 고참들이 이거 보고 있느라고 저 밑에 있는 애들 괴롭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병들 얘기는 또 다릅니다. 병들은 이 장교들이 다 이 짓 하고 있대요. 그래놓고 우리만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뭐 국가보안? 국가보안은 그 지네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이제. 그럼 지네들도 못해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됐는지 이제 군대에서도 이게 다 열렸지 않습니까? 시간제로 나눠주고, 다 회수했다가 또 나눠주고. 그런데 어쨌든, 아이고, 폭력이 다 사라졌대요, 이것 때문에. 그걸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군대에서 이게 사진이 자꾸 찍히니까 이거 못 찍게 한 프로그램을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했으면 그때 장교들 또 이미 했어야죠.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갈 때 이제 그거 안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의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저 교도소 갈 때도 이거 못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대 안에서 이제 군부대 이제 장교든지 사병이든지 쓸 수 있으니까 민간인도 이걸 못 갖고 오게 한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프로그램을 깔라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서도 그걸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맡겨버리고 말지. 뭘 그걸 깔기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거 고문관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고문관 한 번 되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열애니까 늘.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오히려 더 쓸모가 있을 수가 있고, 잘하면 또 그것만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늘 적당히 하라고 하자는 게 그거죠. 잘해도 또 이용당하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거지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거지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되면 그렇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벌써 요즘 거지도 참 보기 드물지만 벌써 한 30년, 40년 됐지만 강화도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나오는데
버스 정거장에 부부 거지가 그 보도블록 이게 둔턱을 이게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부러워? 저 의식의 그 높은 수준, 저기서 잠을 자는 저 태평함, 야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말하는 얘기가 한 번 되기 어렵지, 한 번 되기만 하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가? 인도 가면은요. 예. 거지인지 수행자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거지가 많잖아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해요. 보자기 하나하고 시티역대. 그걸 수행자도 그렇게 하고 갱기스강대. 왜 똑같죠? 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참 처음에는 신기하고 이상한 문화도 다 있다. 저 사람들도 이렇게 일을 안 하나. 붕행붕행 한 사람은 저 넓은 대지를 두고 일도 안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복부인들을 좀 갖다가 깔아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흙을 파고 호미질을 하고 이런 삶을 제가 가끔 사는데 그게 논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흙하고 친하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자꾸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저번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말씀하신 게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감각이 있으시네요. 예. 인도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세 단계 또는 네 단계로 나누셨습니까? 처음에는 부모한테 이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 교육받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그 다음 사업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을 떠나는 거. 완전히 떠나는 거. 그 임석이라고 하는데 수풀로 돌아가는 거. 수풀로 돌아가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가정을 버리고 홀로 떠나는 거가 수행의, 그러니까 인생의 네 단계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인 거죠. 자기의 그 인격적 성장 또는 해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도 인정받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배울 받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 이제 벌만큼 다 벌어놓고 그 떠나는 이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라나시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목욕 한번 하려고 오는데 이 뒤집어 쓰고 그냥 거지처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거기서 죽으면 다들 나이 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으면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나오는 대로 뗄감을 산답니다. 많으면 바싹 태우고 적으면 태우다 말고. 인도가 대립이 커가지고 그 뭐 아담 다섯 굴 뭐 이런 거 보러 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농토가 비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꽃이 상대가 나만 넘실넘실 넘치는데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밥을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변을 보고 하는 그런 삶이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었던가. 역시 시인이라 다르시네. 저도 놀랐습니다. 저 캘커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캘커타라고 하면 영국 발음이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콜카타라고 얘기하는데 콜카타라고 하는데 그 역전 앞에 그 화단에서 똥을 넣더라고. 물론 걔네들 길잖아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힌두이즘이 아니라 그 무슬림의 영향이에요. 무슬림은 엉덩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남자들도 약간 왜 간디 복장처럼 앞뒤에 윤곽 쉐이프가 안 나오게 입어야 하거든요. 이란 같은 데서 이거 엉덩이 나오는 식의 쉐이프가 나왔다가는 길거리에 가서 큰일 나요. 지금도 왜 걔네들 경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머리카락 나오고 이거 쉐이프가 나오는 옷을 입었으면 바로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옷을 그따로 입냐고.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그 경찰 부르면 잡혀가야 돼요. 이거 이란 같은 보수적인 데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통 때문에 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갈아놓고 거기서 변을 보더라고. 난 그 의식의 위대함. 그 왜 그 왜 시인 중에 왜 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쓴 친구 있었잖아요. 유시화. 예, 유시화랑 예.
거기서도 그랬는데 얘기를 하셨습니까? 설사가 났는데 버스 세우고 똥으로 저기까지 숨겨서 저 멀리 가니까 사람들이 저게 왜 이렇게 멀리 가? 그렇게 보는 장면. 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천지간에 내가 사랑을 나눈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방 안에서 사랑을 나눈 거하고 같은 쾌감이겠냐고요, 본질적으로. 아, 시인이신, 맞으시네, 시인이. 청주 옆에 오창이 있는데 신도시입니다. 예, 거의 오창 신도시에 이 천장이 열리는 여관이 있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들 가보는 게 꿈이더라고. 별자리를 보면서. 예, 그런 이 뚜껑이 열린답니다. 그렇게 안 비싸대요. 10여만 원이면 잔대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날씨 좋은 날 뚜껑 열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너무 좀 그렇지. 풀 위가 아니라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참 다르다는 얘기죠. 그 정말 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아무데나 똥나요. 아유, 인도 애들. 아유, 잘못하다가 밝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주로 또 천민인 경우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제가 전 여행 갈 때 저 헌옷 있죠? 그걸 다 갖고 가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오는. 그럼 짐이 오히려 줄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새 옷 입고 여행 안 갑니다. 전 제일 늘 버릴 옷을 갖고 가는데 인도에서만큼은 맨날 아줌에게 옷 못 버리겠더라고. 그 복장 버릴 옷이 아닌 거야. 인도의 수준에 따르면. 그래서 오기 직전에 그냥 주긴 그렇고 빨아가지고 남방 하나 빨고 수건 하나 빨고 이제 릭샤를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주십시오. 그 남자 와서는 그 들 말른 그거 하나 저기 남방 하나 주고 예, 손자가 왔을 때는 수건 하나 주고 이렇게 다 주고 왔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빨아서 줬어요. 그래도 제 약에서 그냥 입덩을 주긴 그렇더라고. 재밌는 나라죠 인도가. 예. 예, 한번 거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편합니다. 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왜 그 걸식의 의무가 있죠. 걸식의 의무가. 그러니까 사실 동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경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쭉 돌면서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그걸 아주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도자들에게 돈 던져주잖아요. 먹고 살라고. 너 그렇게 더 닦으면 살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그런 고행의 길을 가준다면, 그리고 그러다가 한 소식 들으면 다행이고 뭐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동전 던져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탁발이라는 게 발이 바루, 그 산스크리트어 그대로예요. 바루, 바루라는 거의 음역일 뿐입니다. 발이라는 게 바루, 예, 바루예요. 바루 이게 그 탁이라는 거 빌린다는 얘기고 바루 공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발.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게 뚜껑 이렇게 들고 가서 얻어먹는 거가 정당한 나라, 오히려 고결한 나라, 거지가 고결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네 밥벌이에. 아,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인도 스리랑카 스님이랑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친구인데 이 자식이 그냥 막 고기 반찬 올라가는 저 일본 음식을 시키더라고. 이게 무슨 뭐 도덴부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이 땡주가 너 막 고기를 먹어 막 그랬더니 얘가 승질을 확 부리더라고. 그래서 왜 승질을 부려 그랬더니 야, 부처의 가르침이 뭔데? 탁발이야, 탁발. 탁발이 뭐야? 주는 대로 처먹는 거야. 무슨 내가 고기 빼고 뭐 생선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중의 자세인 줄 알아? 아, 걔네들은 진짜 주는 대로 먹는 거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살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살생은 안 되지만 뭐 저 얻어먹은 거에 뭐 감나라 대추단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지 돈 내고 사실은 저기 고기 반찬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지장이 없이 먹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 이제 아주 그 스님이 꼭
이제 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갖고 다니는 그 카레 가루를 놔둬서 뺏어 먹었습니다. 아, 독하더라고요, 그거. 이게 노상 걔는 그 뿌려 먹더라고. 그래서 야, 나 좀 줘. 그래가지고. 아, 이름이 쿤달라라는 친구인데 이름도 떠오르네. 그런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닭발. 저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닭발에. 아, 제가 참 한 4년 전에 드디어 정말 닭발을 제대로 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짜장면집에서 짜장 먹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웬 나이 지긋하신 그 비구 스님이 딱 와서 이제 돈 달라고 이제 계속 이거 딱 하는데 문 열고 딱 하니까 이 화교집이었는데 시끄러운지 이제 돈 1,000원, 2,000원, 1,000원 줄 주고 이렇게 가라고 딱 가니까 문 딱 닫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 딱 바깥에서 안 가고 끝까지 다 연불 다 끝내고 가더라고.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봤거든요. 짜장을 맞든 뭐든 이 집에 들어왔으면 그 집에 대한 이제 연부를 다 끝까지 마무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돈을 받았는데도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서나 아, 그런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이더라고. 그 딱 그 돈 나가서도 끝까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더라고. 야, 오랜만에 아주 멋진 닭발승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닭발승이 아니라 그 닭발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주셔 했는데 그 사람이 줬던 안 줬던 자기가 그 서원을 세운 거는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런 분. 잘생기셨더라고요. 그 비구스님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돈 받아서 먹고 다니고 그걸 운수행각이라고 하셨습니까? 구름과 물처럼 떨어다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운수행각이 가능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게 사실은 독일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 뭡니까? 그 청소년들 그 텐트 치고 놀러 다니는 거 유겐트 운동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자고 이런 운동. 뭐 기독교식으로 많이 했었죠. 뭐 YMCA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러면서 애들이 큰다는 거죠. 그게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그런 거 했어요. 운전여행.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절에 가서 자고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재워주십시오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재워주십시오 하면 이게 말이 많다 이거야. 자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절에 가서 재워주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자고 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자기네들이 일인지 똑바로 한다고. 근데 요즘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중도 안 재워준대요. 중은 재워주는데 돈도 안 준대요. 그 3,000원 아까워가지고 안 준다고. 예전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몇천이라도 줘서 참여하라고 주는 게 기본 이제 그 승가의 법도였는데 요즘 와서는 너 뭔데? 너 소속이 어딘데? 이게 다 하신대요. 그래서 감히 이런 일반인이 갖다 두드려받기 쉽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많은데 그 교회 같은 데서 학생들 자기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절도 옛날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무전여행에 그런 걸 세워서 애들 하면 애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그렇게 나서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국가가. 독일의 유겐트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예. 생하는 법을 좀 그럼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진짜 삶을 깊게 보는 거죠. 제가 늘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 여행은 넓게도 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도 할 수 있어요. 그지노로 타고 5성급 호텔에서 놀 수도 있고 위아래에서 놀 수도 있는 게 여행인데 이 사실은 그런 무전여행은 위아래로도 놀 수 있는 거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키우죠.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하게 하죠. 예. 거지 한번 대보십시오. 될 수 있을까? 아, 톨스토이가 거지 노릇하다가 죽었어요. 진짜. 자기 재산 갖고 이제 부인이랑 싸워가지고 부인은 왜 나눠주냐. 무정부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톨스토이가 그냥 그 불황아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지금 놀자, 노는 게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래서 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방해가 없는 상태고 적극적 자유는 즐겁게 노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자에는 이 방황이란 말도 좋게 나오는 겁니다. 소요랑 대비가 돼요. 이야기를 좀 길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요. 아까 쓸데없는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쓸데없어? 라고 하니까 장자는 대답합니다. 왜 그 쓸데없는 나무 밑에서 소요하거나 방황하면 안 되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낮잠 한숨 자면 왜 안 되는데 왜 그 나무가 꼭 쓸데 있어야 돼? 이겁니다. 한자적으로 소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복 운동하는 겁니다. 방황은 원 운동입니다.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뺑뺑 돌면 왜 안 되느냐? 이게 그 장자의 항변입니다. 저도 바라나시 갔을 때 그 역전에 내릴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 하나 이렇게 덥고 추우니까 휴간지 있더라고. 무슨 진짜 코쿤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앉아 있는데 저는 약간 공포심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 하얀 게 뭐냐 이거야. 사람 하나씩 추우니까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맨 처음에 인도에서 발을 딱 내리니까요. 여기에 둥근 것들이 새벽녘인데 둥근 것들이 동그랗게 있고 작게 있고 크게 있고 쭉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둥근 것 사이에 작은 것은 아이고 저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부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을 딛고 이렇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충격적인 문화더라고요. 저 안 놀라셨어요? 처음에 놀랐어요. 저 처음엔 놀랐어요. 제가 영화에서 안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인도는 좋은 게 그 기차 타면요. 그러니까 인도 기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합수소 같은 데 잘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제도더라고. 그러니까 표가 있으면 이틀인가를 잘 수가 있어요. 역 바로 옆에. 그 대신에 뭐 한 20명, 30명 쫙 침대에다 깔아놓고 그다음 저 시트 줘. 그 단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객들이 여기서 일 보고 갈 수 있게 딱 돼 있더라고. 그게 며칠 이틀인가 딱 시간 줘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표 보여주면 거기서 아주 싸게 잘 수 있습니다. 어디나 돼 있어요. 그게 영국 제도입니다. 인도가 영국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잘 돼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리게 영국에서 저기 원웨이 티켓이 만약에 40프랑이었다. 그러면 라운드 트립은 얼마 받겠습니까? 참 요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왕복 40이다 얼마일 것 같아요? 60 정도. 아유 42를 받더라고요. 40. 41. 야, 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저기 그 원웨이로 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약간 까이뚱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얼마인데 그래? 그랬더니 아니 40일인데 왕복으로 사 그 얘기였어요. 그게 너 바보 같은 놈만 모르고 있니?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걔네들 기본 파는 게 왕복으로 팔더라고요. 이게 영국이요. 예, 영국이요. 영국. 영국. 예, 영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안에 써라. 내리던 타던 뭐.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주말이 더 쌌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중에는 업무상 가는 거니까 돈 많이 받는 거고 주말에는 놀러 가는 거니까 많이 놀러 가라고 싼 거더라고. 우리 생각이랑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갔다 오라 이거죠. 어차피 너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 어디를 내리던 가던 참 그런 식의 그 배려 합리성이 참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인도가 영국의 철도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바로 재물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고만고만하거든요. 잘나봤자 얼마큼 잘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평은 이런 거죠. 수평같이. 그런데 균은 흑토니까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재,
쟤는 뭡니까? 보리밭 같은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이 제자를 쓰는 까닭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로 각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평하게 고만고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젊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 평등을 이해를 못해요. 다 경쟁사회가 돼가지고 평등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 놀랐어요. 제가 한 17주 고등학교 강의 좀 나가봤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 제가 나갔어. 제가 학과장일 때. 에이 나라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한 저녁 때 7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재밌게 놀았어요. 그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런데 다 좋았는데 저 평등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젊은 애들이 왜 내 능력인데 그러냐 이거야. 저거 설득시킬 때 결국 유치하게 그랬습니다. 니네들 밥 몇 그릇 먹냐? 먹어봤자 세 그릇 다섯 그릇이지. 그 니네들 몇 살까지 사냐? 뭐 그러니까 이제 고만고만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딱 볼 땐 성적 요거 하나 갖고 대학 가는 거 이것 때문에 그 고만고만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고만고만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고만고만한 거. 우리의 생로병사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달라요? 뭐가 그렇게? 그 의식이 평등인 거예요. 저 보리밭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다른가? 10대 그 달라요? 달라? 그렇게 다르게 느껴져요? 너나 그게 그거다 생각 별로 안 해요. 어때? 지금요? 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근데 능력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발휘되는 애들도 있고 뭐 사회 나서 발휘되는 애들도 있고 늦게 깨는 애들도 있고 일찍 깨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능력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사는 게 다 백살을 뭐 그렇게 크게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냥 사는 게 그거지. 밥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제가 그 얘기도 하죠. 우리 저 삼성가 이건희 따님도 자살했잖아요. 네, 뉴욕에서 자살했잖아요. 그 대만계 중국계랑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렸는데 야 어떻게 그 따님도 이게 자살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행복 제가 행복론에 쓴 게 있습니다. 재밌게 의외로 균등하더라고요. 의외로 균등해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10그릇 20그릇 안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더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소고기 못 먹던 사람이 뭐 한 두 달에 한 번 먹으면 즐겁지만 매일 먹던 사람은 그 소고기가 즐겁겠어요? 별로 안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의 값어치를 모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의 옆에도 가장 재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대학 때 우연히 만났는데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지갑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10,000원짜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뭐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얘는 갖고 다니는데 어우 자존심 확 상하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반응이 다른 거. 이게 자존심을 안 건드렸으면 같이 놀았을 텐데. 예. 그 돈을 보자마자 자존심 확 꺾이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돈의 값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5만 원이 5만 원의 그 행복의 값이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원이면 저거 둘이서 뭐 고기도 한 판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딱 된다. 뭐 이런 그 적정선을 모르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어떤 빚을 졌는데 그 상대방한테 빚을 갚는 거를 너무 또 작은 돈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죽일 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만 원이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 원의 가치를 알아야지 행복한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할 리가 없더라고. 돈 많아봤자 그게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큰아버지도 그랬어요. 보니까 그 큰아버지도 돈 하도 벌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 저 우리 선생하는 우리 큰 고모한테 그래? 네 월급이 나 하루 버는 것보다 못하구나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게다가 한마디 더 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돈 한 푼 안 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나쁜 놈이라고 내가 항상 그랬는데 제 할머니 우리 모시고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래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는 돈 앞을 안 줘. 그러면서 말로는 그 큰 고모한테 네가 월급이 내 하루 버는 거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그러면 뒷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 값어치를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 만 원의 행복 5만 이제 5만 원 정도 해야 되지만 따라서 저는 정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요 노는 거 놀게 살아라. 왜 값어치 없으면 되니까 자꾸 용의 세계로 얘기하니까 자꾸 그걸 기준 세우죠. 근데 용의 세계를 떠나 보세요. 무용의 세계로 가보세요. 그러면 우린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다르다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쯤이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꼭 알고 계세요. 고등학생들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점수 하나 갖고 이게 뭐가 달라진다고 대학이 달라지면 월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민감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당했어요. 5년 전이니까 엄청 당했어요. 그 채점할 때 분명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름 잘못 쓰는 건 빼야겠다고. 네가 니네들이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지 그 무슨 상관이야. 그거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 교양에서 따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채점을 했는데 어떤 애가 메시아랑 포비아를 헷갈려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써라 했는데 메시아라고 써야 될 걸 포비아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맞았어. 내용은 맞았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다 싶어가지고 제가 12시에 채점하다가 그 동그라미 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 사이트에 떴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씩 내가 잘못됐느냐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인문대 교수, 공대 교수. 그런데 조교가 됐더니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요. 그랬는데 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끝까지 제기했다. 제가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기말에 가서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도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걔도 잘못 쓴 게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마합이라 대웅절할 때 대웅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얘는 마비하란가 거꾸로 썼더라고. 근데 본인은 틀렸는 걸 모르고 걔한테 원수였는지 같은 과더라고. 교양학과인데 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공대 선생님 물어보고 다 물어봐가지고 결국은 저도 물러섰습니다. 감점을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쳤어요. 그런 일이 요즘 애들한테 벌어져요. 우리 때 시절은 어떻게 이해가 가는데 그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도 많이 당해요. 엄마 찾아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얘기하고 다른 애들인 걸 그 시절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예, 어쨌든 평등이라는 거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만고만합니다. 잘 나봤자 얼마큼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큼 못났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고. 예. 자, 그래서 소요와 재물이 있었다면 세 번째 편명이 바로 양생편입니다. 이 양생, 말은 어려워요. 저 웰빙입니다. 웰빙. 그리고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행복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론, 평등론, 행복론 요 세 개가 장자의 1, 2, 3편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인간세예요. 그래봤자 우리는 사회 속에 산다. 잘 살아보자. 사회 속에서 살 때 그게 그러고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편입니다. 요게 인간세. 인간 세상이니까 예.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장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의 기준 진짜 현대적 자유주의적 세계관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겁니다. 뭐 이 얘기는 또 맨 나중에 드리겠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한 인성에 관한 이야기, 인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 인성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도가 드렸다 이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나눠지고 층차가 나눠지고 불평등하지만 홀로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독립불개, 노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혼자 서서 바뀌지 마라. 자기를 분명히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는 흔들리니까. 그리고 장자는 또 얘기합니다.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라.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세계가 움직이는 그 힘과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정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과 서로 교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천인합일 중에서 천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워낙 부분의 정신이고 천의 정신은 자연의 정신은 그거는 세계 운행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죽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동주 같은 시인이 얘기하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는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시인답게 말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예 그걸 깨닫게 하는 얘기죠. 이렇게 예 예. 아, 날카로우신데 제가 넘어가려고 했었더니 저 정기신이 뭐냐면요 한의학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 인간은 결국 정이 있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신은 뭐냐? 신은 아주 순수한 이제 영혼들이죠. 아, 그 사람 뭐 신기가 있어 할 때 순수한 영혼의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오늘날 사라져버린 언어가 정입니다. 정.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없어져서. 근데 요 얘기만 들으면 금방 이해하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 정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순수 물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순수한 오늘날로 하면 정신이고 정신으로만 살 수 없죠. 그리고 근데 그 정신 말고도 순수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형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엑기스고 아주 그냥 그 순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요 교가들 봐요. 교가들 다 무슨 뭐 남산의 정기바다, 뭐 청주는 뭐 우암산 정기바다, 뭐 소백산 정기바다. 다 그 산의 정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육체에 가장 순정한 걸 우리가 받아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정한 거를 정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이때 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쌀 중에서 착 빠잖아요. 빠면 곱게 하얗게 나오는 거. 그게 정 아닙니까? 정리소 할 때 정자니까. 그러니까 이 겨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안에 가장 순수한 거, 그 가장 많이 깎은 게 일본 술도 자주 비싸지 않습니까? 준마이주 해가지고 그 막걸리도 저쪽 보니까 담양에 보니까 오븐도 쌀로 만든 게 있더라고. 이게 하얗더라고요. 막걸리가 누렇지 않고 하얗더라고 아주 그 안에 걸로 순정한 거거든요. 바로 이 순수 물질과 이제 순수한 정신을 기로 연결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이 동양적 정신이고. 그게 장자에서 대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체도 가장 순수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 생각하고 정기 생각하면 금방 됩니다. 이게 우리 정력을 찾자 할 때 그 정력이라는 건 순수한 초창기에 처음에 에너지를 찾자는 뜻이죠. 그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것이 합쳐서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교정 보고 있는 게 제가 동양의 정신과 심론입니다. 이거의 용법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고전 중에서 뭐 노노 맹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자 장자 해서 요 말이 재밌어서 정신의 탄생이죠. 이 정신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연용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정신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비유예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손이 바쁘게 움직여서 땔감을 넣으면 불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 끝을, 그 다음을 모른다. 요거에 직역하자면 뭡니까? 우리는 죽어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린 땔감에 불과하죠. 그런다 불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성이라는 거 쉽게 버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정신성인 것이죠. 영혼이 전하고 싶은 그게 문화든 언어든 아니면 놀이든 그거는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비록 땔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우리는 족하다는 얘기죠. 저 여기 선생님 가져오신 저 고위수업 얘기도 바로 고위수업이 보여준 그 정신을 39에 만들어낸 그 정신을 저는 계속 살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젊은 애들한테 저 강의했더니 고위수업이 누구냐고 할 때 제가 아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분이 만들어낸 어떤 정신을 계속 저도 딸감처럼 집어넣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불을 안 죽이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장자의 사고방식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소유하고 재물하고 이거는 이미 선언하는 거죠. 조건들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정말 잘 살아보자. 그게 바로 양생론이고 그리고 잘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 장자식 언어들은 바로 그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그 정신을 키우고자 여기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운 거고 그렇습니다. 누가 함부로 저 정신 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홀로 천지의 정신과 오고 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편인 것이죠. 그 정신과 지금 오고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성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든 언어든 그야말로 놀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도가들도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쓸데없는데 놀지 마라. 오늘 뭐 시간이 되면 요거 노자와 공자와 장자의 대화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 정리되어 있는 글은 없어요. 한 47번 정도 나오는데 얘기들이 다 재밌어요. 언제는 공자를 아주 높이고 언제는 낮추기도 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통해서 저런 정신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장자가 이루어질 때 이미 공자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따라서 공자가 자꾸 이제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과정을 보십시오. 아성 정도입니다. 아성. 그러니까 가장 높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되는 그러나 잘은 모르는 그래서 좀만 더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공자가 하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들은 아직도 열심히 그 장자의 표현이지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자를 통해서 장자는 이런 정신을 좀 더 널리 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식 같은 경우는 겉에서는 양으로는 밀쳤으나 음재, 양재, 겉도 이게 양으로는 이제 공자를 밀치는 듯했지만 음조 속으로는 도왔다. 음으로는 도와주고 있다. 공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 속의 공자는 정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언설도 다 공자의 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정신을 예. 그게 장자는 도교 천지 정신왕래가 이렇게 뽑아놓은 게 노자하고 장자하고 예, 제가 뽑은 겁니다. 예예예. 예. 그 노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홀로 그러니까 똑바로 써서 자 우왕좌왕하지 말란 얘기예요. 불교 여기서는 예. 우왕좌왕하지 말고 중심에 서 있어라.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 자기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장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장자는 정신과 교감하라는 거죠. 천지의 정신과 그 정신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한 정신과 순수한 물질. 이 만날 수 있는 그 시원. 그래서 요즘 사라진 표현이지만 우리는 다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참 교과에 다 정기가 나오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그 정기의 뜻을 잘 몰라요. 정이란 뜻을 잘 못합니다. 하기사 뭐 그리스 철학에서도 있었죠. 뭐 아낙시멘드로스니까 이 세계 모든 근본은 스페르마타, 스펌 아닙니까? 정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계에 가장 순수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가장 순수한 요즘은 이제 정신으로 된 것, 그걸 모아서 이 세계와 같이 교통하라는 겁니다. 예,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